굉장히 재밌는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베이터 만들기입니다. 마찬가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특히 엘리베이터가 한 건물 내에 10대, 20대 있을 때 그 많은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어떻게 제어해서 가장 최적의 효율로서 가동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주제입니다. 그걸 한번 AI 부분은 빼고 엘리베이터만 만들어서 AI는 만들어진 모듈을 가져와서 붙여서 한번 지능적인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엘리베이터 만들기 수업입니다.